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참만 라디오 찬 회장입니다. 또 이렇게 오전 시간에 또 한번 만나 뵙게 돼가지고 항상 또 저는 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또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가 오다 보니까 제 마음도 약간 좀 차분하게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그 비를 보네요. 빗소리도 들어보고. 그동안 너무 막 메말라가지고, 산불도 많이 나고, 하여튼 좀 답답했는데, 비가 오니까 좀 낫습니다. 좀 시원한 그런 기분도 들고, 하여튼 오늘은 집에서 차분하게 여러분들도 커피 한잔 마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뭐 가만히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또 여러분들에게 또 삼성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려야지 않겠습니까? 거의 뭐 브레이크 없는 거의 삼성전자, 뭐라고 해야 하나? 매니아도 아니고, 거의 뭐 스토커 수준이죠. 하여튼, 삼성전자 지금 목표 주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목표 주가 잠깐 보니까, 뭐한 9만 9천 원,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증권사들의 그 목표가죠. 이제 10만 원이 약간 못 미치는 9만 9천 원. 근데 우리 13일 종가는 6만 9천 5백 원, 뭐 이렇게 보였죠.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삼성전자 주가랑 그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 주가의 차이가 벌써 2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크게 벌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8일 유가증권시에서 삼성전자는 69,500원이었어요. 69,500원. 작년 11월 11일 이후에 4개월 만에 뭐한 6만 전자로 완전 떨어졌죠. 6만 전자 떨어졌다. 그 증권사들이 이제 제시한 목표 주가의 평균이 있어요. 목표 주가의 평균을 봤더니 99,208원이네 보니까 99,208원. 그 금융정보업체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99,208원 목표 주가가.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하고 괴리율 그 괴리율은 42.75%를 기록을 하네요. 그 괴리율이 뭐냐? 그 목표 주가하고 실제 주가의 차이를 실제 주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괴리율을 보니까 42.75%다. 이거는 2020년 4월 2일 이후로 가장 크게 벌어졌어요. 2020년 4월 2일이 얼마였냐? 그때는 42.86%니까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벌어졌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 증권사의 그 삼성전자 목표가 평균은 작년 말에 97,304원이었어요. 97,304원에서 조금 높아진 겁니다. 2,000원 정도 높아졌어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이제 개선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 기대감이 있고 여기에 또 파운드리 그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본인이 봐도 앞으로 그 반도체 업황은 개선이 될것 같아요. 개선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료들도 보니까 그렇고 문제는 파운드리인데 파운드리가 좀 잘해야겠죠. 파운드리 수율 문제 같은 거 특히 3나노 쪽에서 성공을 해줘야 돼. 여기서 비리비리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또 주가 진짜 말 그대로 폭망되는 겁니다.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또 스마트폰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고. 요즘 논란 이슈되는 뭐 GOS 문제나 그런 것들도 깔끔하게 좀 빨리 해결을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 실제 주가는 그 작년 말에 78,300원에서 10% 넘게 하락하면서 그 목표가와의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78,300원에서 10% 넘게 떨어진 거죠.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좀 답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연초부터 또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제도, 연방준비제도 있죠. FED의 그 긴축이 있어, 긴축. 긴축 이슈가 있고, 여기 또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참, 여러 가지 많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방 압력으로, 이제 거의 하방으로 압력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어쩔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 삼성도. 삼성이라고 뭐별 수가 없어.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인데, 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더라.
일각에서는 또 그렇죠.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뭐냐. 그전 세계 유동성하고 경기 흐름을 지적하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유동성 상당히 중요하죠. 유동성, 그리고 경기 흐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1월 최고가죠. 1월 최고가 9만 1000원을 찍은 뒤에 계속 우하향 곡선을 그린 거야. 우상향이 아니고 우하향이야. 우하향. 작년 10월에는 연 저점이 얼마였어요? 68,800원까지였었죠. 68,800원. 그렇게 밀렸는데, 하지만 이 기간에 삼성전자는 1, 4분기 연속 해당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매출 기록을 갈았죠. 주가는 말 그대로 개판인데, 실적은 아주 좋아. 아주 좋았어요. 하여튼 매출 기록을 갈아치우고, 3분기 영업이익은 역대 두 번째로 최대를 기록하는 등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게 그런 거예요. 실적은 이렇게 가는데, 호실적으로 하는데, 왜 주가는 이게 반대로 가느냐. 주가와 실적 간의 관계, 괴리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상당히 크다. 하여튼 주가를 실적과 그 평가 가치 함수로 본다면은, 실적과 평가 가치 함수로 본다면은,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실적보다는 그 밸류에이션이 문제되는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가치 쪽으로 오는가 봐요. 밸류에이션.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을 결정짓는 지표로서 전 세계 유동성하고 경기 선행 지수 등이 이제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급 관리 협회가 발표하는 그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있어요. PMI가 있는데 이게 2020년 4월 41.5에서 저점을 형성한 후에 지난해 3월에는 64.7까지 오른 뒤 이제 하향하고 있는 거야.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50을 넘는 그 경기 확장 국면의 상태다. 그렇게 보고 있고, 블룸버그에서도 그 신규 그 신용대출을 GDP라죠.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그 중국의 신용 자극 지수라고 있는데, 하여튼 그 작년 2월 31.10을 기록한 뒤 같은 해 10월에 23.21까지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하향. 그래서 이제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주가는 11월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따라서 향후 주가의 관건은 뭐냐? 미국과 중국의 약간 통화 정책이나 경기 흐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통화 정책과 경기 흐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그 정책에 따라서도 하반기 수요가 완전히 달라지는 약간 그림으로 투자자들은 그것을 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정책. 이걸 한번 유심히 보고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도 한번 살펴보자. 그 전쟁으로 은전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져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면은 주가는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또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엮여 있어요. 진짜 공급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전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문제. 아까 말한 것처럼 경기 흐름, 미중 간의 갈등, 전쟁, 금리, 테이퍼링 이런 것들이 많이 엮여 있어요. 엮여 있다 보니까 참 주가를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겁니다. 어느 전문가도 지금 못 맞추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삼성뿐이 아니죠. 다른 것은 더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나마 삼성은 그나마 낙폭이 그나마 좀 작은 겁니다. 많이 빠져야 3%고 올라야 3%지만 다른 거 보세요. 이 정도 때막 6%, 10%씩 빠지는 게 그게 무슨 주가입니까? 코인이지.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팔만전자라도 빨리 복귀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꾸준히 하겠습니다. 오전은 여기까지.